나 대박 손끝 안녕하세요. 천운을 타고난 허팝이라고 합니다.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이 손금을 볼 겁니다. 보통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손금을 많이 보러 가시는데 손금은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허팝의 손금을 한번 봅시다. 왼쪽 손 같은 경우는 정말 타고난 운을 나타낸다고 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후천운이라고 해서 앞으로 미래라든지 노력형에 따라서 이 오른쪽 손이 좀 달라지겠죠? 일단 여기서 대충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감정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면 감정선이랑 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넓으면은 털털한 사람이라고 해요. 넓죠? 그리고 이게 좁으면 약간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또 이 선과 요 선 사이에 이 공간이 또 좁아도 아주 약간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두뇌운. 두뇌선이라고 하면 머리가 똑똑한 정도라고 보면 돼요. 약간 재능이 있거나 약간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생명선 같은 경우는 아주 길고 뚜렷할수록 병이 없이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가 아니고 운명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의 나의 운명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요. 이건 허팝이 진짜 짧아. 나 빨리 죽는 거 아니지? 나 오래오래 살아야 돼. 그리고 여기 이거 이게 결혼선이라고 합니다. 결혼선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아주 알고 싶어하는 재물운. 부자가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손가락 네 번째에 있는 이 선이에요. 이 선이 길면 길수록 좋다는데 일단 허팝 같은 경우는 재물운이 여기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좀 주름지게 해가지고 보면은 딱 보이시죠? 감정선보다 좀 더 길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이랑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선이 있으면은 사업선이라고 하는데 허팝은 사업선이 거의 안 보여요. 이렇게 약간 손가락을 오므려가지고 주름지게 해서 보면은 이쪽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선이 보이기 시작해요. 약간 처음엔 사업을 할 생각이 없다가 점점 나중에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나는 그런 거 아닐까. 지금 혼자서 복식을 잘못 치고. 자, 그럼 왼손을 봤다면 이제 오른손을 한번 봅시다. 허팝이 노력하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다른지도 좀 보면서 보통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여기 네 번째에 재물선이 처음에 없어요. 여기는 보면은 딱 손가락 마디 바로 끝에서부터 재물선이 시작을 하는데 여기 오른손은 보면은 재물선이 안 보이다가 뒤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조금씩 끊어졌다가 또 가고 끊어졌다가 가고 끊어졌다가 또 길게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넓은데 오른손은 좁아요. 당연히 이것도 넓긴 한데 왼손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되네요. 맞죠? 혹시라도 손금을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허팝의 손입니다. 그리고 아주 전설적인 손금들이 있는데요. 바로 삼지창 손금이라든지 N자 손금이 있대요. 이런 손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유명 스타, 부자분들, 대기업 오너분들이 이런 손금을 많이 타고 났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삼지창부터 봅시다. 허팝은 삼지창이랑은 거리... 오! 잠시만! 자세히 보면 삼지창인데? 이렇게 삼지창인데 이게 하나가 창이 하나 떨어져 있어. 떨어진 삼지창이야. 자, 그리고 M자 손금을 봅시다. M자 손금이 유튜브에서도 아주 난리난 손금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M자 맞죠 여러분들? 나 M자 손금이네? 오? M자 손금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이 M자 손금을 가졌어요. 딱 봐도 대박. 허팝의 타고난 천운이 이렇다면 과연 앞으로 허팝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운도 한번 볼까? 이거는 M자가 좀 약한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연결하는 선이 있긴 한데 아주 강하진 않아. 이거는 딱 이렇게 주름을 딱 치면 진짜 M자가 확실한데 M자. 그래도 M자가 있는 게 어디야? 맞죠? M자. 허팝은 M자 손금을 타고났네요. 천운 쪽으로. 손금이라는 거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좀 이런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손금이 또 많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혹시 N자 손금 가지고 있는 사람 손 허팝이랑 하이파이브. 자, 이번 선물은 연구소 앞에 이렇게 놔두고 가셨어요. 황선주 구육장코 햄버시드 두유 오, 아보카도 두유입니다. 오, 신기해.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허팝을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허팝 연구소에 왔다 갔다고 합니다. 감사해요. 너랑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짜영.